전남 여수 지역의 노인들이 제2의 인생을 찾았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실버 카페 4호점 다시봄이 문을 열었는데요. 현장에 이영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 지역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전담 기관 가운데 한 곳인 여수 시니어 클럽이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4호점 다시 봄 갤러리 카페를 열어 지역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점한 다시 봄 갤러리 카페는 여수 시에 살면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만 60세 이상 된 13명의 어르신들이 일일 두 사람씩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 여수시 노인복지 실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질 높은 커피를 제공하고 커피 외에도 자몽청, 레몬청, 부각, 제과류 등 어르신들의 생산품을 다양하게 판매해 차별화된 카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수 시니어 클럽은 2004년도부터 복지부로 어르신들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에 1,300명의 어르신들이 여수 시니어 클럽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여기 저희 카페 4호점은 13명의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커피를 만드시는 9명의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전원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셔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빵을 만드신 어르신들도 여수 꽃빵에서 활동하셔서 그동안의 연륜을 쌓아서 직접 여기서 빵을 만들고 계십니다. 또 이곳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언제나 봄이야라는 주제로 서양화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박혜정 작가의 개인전이 열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갤러리 공간이 마련돼 커피를 마시면서 전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기존 카페 운영 틀에서 벗어나 문화예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인 다시봄 갤러리 카페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인 복지 일자리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